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콩잎 김치를 한번 담아 볼 텐데요. 콩이 다 익어갈 무렵에요. 콩이 노랗게 물 들어가는 거를 물에 삭히는 건데요. 두 묶음을 사왔습니다. 양념을 해볼 텐데요. 이거를 사오시면은 이거 삭힐 때 노끈 같은 게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요. 이런 거는 제거해 주시고요. 냄비에다 넣고 한번 소독도 할 겸 삶아줍니다. 이렇게 불을 켜고요. 이렇게 속까지 완전 삶으려면 뚜껑을 덮어놓고요. 좀 시간을 좀 두셔야 돼요. 끓으면은요, 불을 낮춰서 한 10분 정도 삶아야지 속까지 충분히 삶기거든요.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고춧가루를요. 한 3스푼. 이렇게 양념은 미리 해서 조금 고춧가루를 불리는 게 좋아요. 해놓으시면 불러지거든요. 이제 물입니다. 물 종이컵 반컵이고요. 올리고당은 소주잔 하나입니다. 멸치 액젓 3스푼 쓸게요. 대파 다진 것 한 2스푼 정도 넣을게요. 마늘 다진 것 하나 하고요. 반 정도 넣고요. 진간장을 4스푼 넣었습니다. 취향에 따라서 여기에 멸치 육젓입니다. 건더기 있는 거 아시죠? 이거를 여기다 이제 쓰시기도 해요. 이걸 쓰실 때는 또 올리고당이나 물엿 양 줄이셔갖고 이건 조금 안 달고 좀 짭짤하게 하는 거거든요. 진간장 대신에 이걸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올리고당의 반은 줄여주시고 꿀기를 한 2스푼 정도 쓸게요. 이렇게 삶아서 몇 번 헹궈 왔거든요. 이거 삶으면은 아주 진한 갈색의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거 몇 번 깨끗하게 헹궈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콩잎 삶을 때 좀 냄새 좀 나거든요. 좀 삭힌 냄새가 좀 나요. 콩잎 삭힌 냄새가. 가능하면 흐트러지지 않게 이제 헹궈주셔야 되거든요. 흐트러지면 나중에 바르실 때 하나하나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하나 이렇게 씻으셔야 됩니다. 사이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장 잡고 또 이렇게 이렇게 씻으셔야 돼요.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으시면 됩니다. 김치 담으면 돼요. 이건 제가 몇 번 더 헹궈 볼게요. 깨끗하게 몇 번 더 헹궈 왔는데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발라주시면 되는데요. 근데 이제 한 장 한 장마다 바르실 건 없습니다. 한 서너 장마다 바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양념이 배이거든요. 이렇게 한 넉 장씩 넣고 약간씩 이렇게 약간만 발라줍니다. 너무 많이 바르면 짜거든요. 콩잎을 한 넉 장, 석 장, 넉 장 넣고요. 발라줍니다. 이렇게 하시고요. 양념은 제가 일부러 조금 남겼거든요. 이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됩니다. 여기까지 이렇게 발라놓으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꼭꼭 눌러놓으면 간이 서로서로 배입니다. 콩잎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